사랑과 함께 할 말씀은 저희가 평안하다,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.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. 아멘. 한 번 더. 저희가 평안하다,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.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말씀. 아멘.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.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. 내일 또 만나. 안녕.